방퍼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퍼방입니다. 굿모닝 방퍼방 아침 7시에 여러분들은 방퍼방과 아침의 시작과 골프의 시작을 함께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모두에게 소문내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여러분들이 방퍼방을 도와주시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순서 제대로 하는 방법, 아니면 연습장에서 연습 제대로 하는 방법. 뭐 순서를 놓고 빼고에 따라서 뭐 다른 건 없죠.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연습장에서 가방 멋지게 세워놓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렸어. 그랬더니 이제 탁 껍데기 벗겨가지고 딱 세워놨어. 그리고 뭐 내 가방 브랜드 좀 보여주고 싶으면 보이는 남들 걸어다닌 쪽으로 돌려놓고, 아니면 이병옥 이름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딱 보여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근데 방법방인 거 알면 안 되니까 감춰놔. 이거 세워놓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들마다 굉장히 오늘 이 방법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어떤 프로들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골프하러 가면 무슨 채부터 치냐. 그쵸? 무슨 채부터 치냐? 그럼 드라이버다. 그러면 드라이버부터 나는 연습을 한다라는 프로들이 있고, 아니면 짧은 거부터 긴 클럽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프로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장 많이 쓰는 클럽이 7번이니까 긴 채도 아니고 짧은 채도 아닌 가운데 뭐 6번이나 7번 정도로 몸을 적당히 풀면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올라가거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 골프는요, 이 스윙을 전체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잠자는 근육을 일단 깨워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감각을 깨우지 못하면 큰 근육부터 커버리잖아요, 깨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미세한 부분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면 막 몸 풀고 막 하고 뭐 그냥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몸을 풀었다 쳐요. 그러면 어떤 거부터 하냐면 긴 걸로 막 해서 막 힘 쫙쫙 하지 말고, 그러면 근도 다쳐. 이렇게 막 팔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어프로치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클럽을 가지고 1m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령 아, 나는 드라이버로 200m까지 칠 수 있다. 그러면 웨지에서 1, 2, 3, 4, 5, 6, 7, 8에서 200m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웨지로 처음에 앞에 1m. 그럼 웨지를 뭐 길게 잡는 분들은 길게 잡아도 되지만, 짧은 채면 짧게 잡고 1m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기준으로. 그리고 뭐 또 2m 하면 좀 가서 이렇게 해서 2m 떨어뜨리고, 또 3m 떨어뜨리고 또 해서 나중에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아직 뭐 저도 몸이 안 풀렸는지 뒷땅도 치죠. 이렇게 간 다음에 앞으로 딱 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식의 그 컨택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웨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탑법을 쓰는 분들은 스윙을 앞으로 가면서 몸에 회전을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꼬임으로 위로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탑법을 쓰는 분들은 그 스타일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지가 끝났잖아요. 사실 웨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클럽을 주로 많이 쓸까라고 본다면, 이제 숏게임을 하는데,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숏게임과 롱게임의 구분점은 풀스윙을 하면 무조건 롱게임이에요. 만약에 드라이버로 요만큼만 친다면 저는 이것도 숏게임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전체 어떤 컨트롤 해야 된다거나 풀스윙을 하지 않는 게임들은 이제 숏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숏게임 계열에서 아, 내가 오늘 거리를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클럽을 많이 쓸 것 같아, 그게 피칭이다, 그러면 이제 또 짧은 채, 물론 이제 뭐 한 2시간이면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이면 쭉 올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고 전체적으로 간 다음에 스윙을 쭉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몸이 그냥 팍 불편함을 느껴요. 몸이 팍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지금 몸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감각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왕이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골프는 정해진 스윙으로 정해진 거리를 보낼 때는 뭐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제로 내가 공을 던져서 보내는 그런 감각이 늘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웨지를 치면, 이 피칭 웨지를 치면 125가 나가야 된다, 이런 공식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저쯤이 125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서 치면 125 나가지만 그쪽으로 쳐서 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늘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125가 정확히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계속 치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방향, 지향적인 그런 감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칭도 쳐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 오늘 7번 아이언 많이 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을 이제 빼서 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빼고 지금까지는 이제 앞스윙 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뒷스윙 하는 분들은 번쩍 쿵 이런 식으로 쳐서 앞으로 딱 쳤더니 오 오늘 감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떨어지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 우드 계열도 한번 가고 간 다음에 지금은 모든 클럽을 다 써보는 거잖아요. 다 써보는 거면 또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번쩍 쿵 해가지고 쭉 날아가게 또 샷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까지 갔다 치면 그래 또 드라이버 또 안 친다고 또 뭘 하실 거니까 드라이버 한번 칠게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가서 이번에는 앞스윙 하는 거 백스윙 작게 하고 앞스윙 이런 식으로 해서 앞스윙으로 쭉 치는 그런 패턴의 이제 스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몸이 풀린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그 코스에 대해서 잘 안다면 내가 주로 가는 코스에 대해서 가장 그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클럽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연습을 하는데 유독 안 맞았던 그런 클럽 있잖아요. 그런 클럽을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제가 만약에 긴 클럽이 잘 안 맞는다, 긴 클럽이 뒷땅이 난다 하면 스윙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방법은 다 알려드리겠지만 또 너무 탑볼이 난다 그럼 너무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로 들고 이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의 스윙을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웨지, 웨지로 해서 이제 힘 빠졌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가지고 노는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야 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1m짜리 이런 거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체중 이동, 백스윙, 다운스윙, 여러분의 스윙 감각 끝내주게 좋아집니다. 진짜 완전 짧게 잡고 여기서 완전 이런 식으로 공만 탁탁. 그럼 체중 이동 보세요.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 또. 이런 분들이니까 자꾸 모든 스윙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1m에서 3m짜리 어프로치 정말 많이 하잖아요. 으아, 진짜 골프 잘 치게 됩니다. 가지고 놀고 드는 이 짧은 것들을. 그리고 웨지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놓고 몸이 가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맞아. 그런 감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작과 끝은 웨지 그리고 뭐 중간에서는 가장 안 맞는 클럽 그런 연습을 꼭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드릴 내용이 많았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습장에서 방법을 터득을 하는 겁니다. 연습 방법을 그래서 연습장에서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왕이었습니다.